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 보시는 종목, 유일에너테크와 삼화콘덴서인데요. 어떤 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2차전지로 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김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네. 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겹다고 하셨는데 LG화학이 고려아연과 전구체 합작사 설립하신 건 알고 말씀하신 거라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에너테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네. 일단은 최근에 중국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탄산리튬 가격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킬로당 탄산리튬 가격이 306.5위안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7월 26일부터 27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소위 말하는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부분을 믹싱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거기다 리튬을 믹싱해서 양극재를 만드는데 어쨌든 양극재 원료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전기차였던 판매 가격에 상당히 큰 비중을 좀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부담이 앞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어쨌든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리튬 생산량을 늘리지 않다 보니까 계속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인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기차가 310만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560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거의 두 배 정도 판매량이 증가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2차전지 배터리가 작년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과 연관된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탄산리튬 가격, 그 2차전지 원료가 되는 이 원자들이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유일에너테크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유일에너테크는 탄산리튬 생산 제조기업인 제영텍의 지분을 현재 18%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뭐 니켈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재고가 4,800톤밖에 안 되는 걸로 현재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니켈과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차를 두고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배터리 원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유일에너테크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돼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일에너테크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6,000원 정도 좀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업사이드 가능할 거다라고 하면서도 유일에너테크 눈여겨보셨는데 김윤수 대표님 네. 내일 그 시장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팀장님이 좀 뒤끝이 있으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에너테크는 제영텍이라는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인데 재무적 투자 관련해서 비율을 더 높여야 본격적인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 점은 또 뒤끝 있게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릴 종목이 한국컴퓨터입니다. 네, 이 회사는 폴더블 관련된 OLED 쪽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인데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전자제품 생산 서비스라고 하는 EMS라는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을 직접 할 수 있게 이어가는 서비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특히 OLED BPA라고 그러죠. 이쪽과 관련된 직접적인 PCB 위에 실장을 하는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위에 장착하는 이런 서비스를 비롯해서 예전에는 LCD 쪽을 강화를 했다가 이제 트렌드가 OLED다 그런 쪽에서 기존에 있었던 중국 법인,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이제 베트남으로 이전돼서 왔던 그래서 한 2017년 이후부터 베트남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베트남 법인의 매출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근처에 베트남 근처에 다 이제 BH가 있고요. 영풍전자 그리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 들어서 매출이 나오는 속도와 변화를 보다 보니까 이 삼성 폴더블용 OLED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쪽에서
연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쪽에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소형 OLED와 관련된 EMS 서비스의 강점들이 부각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2018년도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 확장세가 계속 돼가고 있는 구조고요.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92억을 기록했는데 2020년 한 해에 91%까지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작년도 거의 실적이 그전 연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패턴들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마 7,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어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950원으로 되어가면서 어떤 전략 짜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한국컴퓨터 또 앞서 유일 에너테크까지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분석해 보셨고요. 두 분 전문가의 이런 티키타카는 빅머니의 소소한 재미일까요? 앞으로도 좀 더 종목 배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네캐스터 수고하셨어요.